안녕하세요.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계속 민사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효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폐륜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안 듣는 자식에게 증여를 해줘도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안 듣는 자식한테 증여를 해주면 나중에 증여한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찾아온다고 해도 재증여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민사신탁을 통하여 풀수 있습니다. 신탁을 통하여 수탁자 아들로 하여금 신탁 재산을 관리, 처분 등을 할수 있게 신탁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신탁 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고 현재 세금 문제 없이 자산을 이전하고 미래에 세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신탁 원부에 수탁자에게 제한을 명시해 두면 됩니다. 어떠한 제한을 명시해 두냐 하면 이 신탁 아들이 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위탁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제한을 두게 되면 아들은 법적 권한은 있지만 이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들이 말을 너무 안 들을 경우에는 신탁을 해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을 해제하게 되면 위탁자에서 수탁자 아들에게 이전했던 부동산이 다시 아무 세금 부담 없이 위탁자인 부모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안 듣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건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얼마 전에도 고령의 노부부가 와서 자식에게 집한 채를 증여해주고 싶은데 아들이 놀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 집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사신탁을 통하여 처분 제한을 신탁 원부에 명시하여 처분이 쉽지 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안 듣는 아들에게도 증여 후 다시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신탁입니다. 지금까지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